오랜만에 일도 안 안녕하십니다. 뭐야 오랜만에 영원히 오랜만에 안 나오고 가리비 왔습니다. 가리비 굴 가리비 굴 왔습니다. 와 화보제비 수산 많은 이용 좀 부탁드립니다. 부디오 좋아하시는 아무도 이용 안 한다. 아이 굴 가리비 좀 많이 이용한다. 우리 유튜브 유튜브가 신기 그런 거 말고 아무도 이용 안 한다. 우리 굴 가리비 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하우제비 수산입니다. 하우제비 수산. 자, 아우 통영 하우제비 수산 굴 가리비. 자, 택배 전국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전국 가능하니까 택배. 자 보십시오. 하우제비 수산 여기 있습니다. 서비스로 칼하고 초장도 줍니다. 이런 좋은 데가 어딨습니까? 자, 하우제비 수산 굴 가리비 직접 수확해서 키우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하자. 자, 깔치한테 왔습니다. 오늘 개 좀 먹으러 왔습니다. 자, 우리 점장님하고 우주전기 동생하고 봉여사하고 우리 깔치의 개. 아이고, 우리 사무장님 저 한 분 계십니다. 자, 개의 밥. 복선장 먹방 준비합니다. 차려. 자, 찍어라. 복선장 먹방이다, 이제. 자, 개 한 마리 준비하고. 오늘부터 바꿨습니다. 예, 앉아서 바꿨습니다. 먹방입니다.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자. 뿔띠개 아닙니다. 푸른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하는데 돈 안 듭니다. 많이 많이 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도 오고 이래서. 낫지 한잔 하러 왔습니다. 자, 낫지란 유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년 낫지란. 자, 이런 뜻입니다. 통년 낫지란. 자, 오늘 와서 낫지 비도 오고 일주일 또 백수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 물레의 낫지 한잔 하러 왔습니다. 비도 오고 기분도 꿀꿀하고 아, 남냠붓이 있죠. 여기 저 이순신 8옥선 있는 데입니다. 자 보십시오. 8옥선 이순신 장군. 통영하면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한산대첩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수식당 북수단지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통영 사람보다는 관광객이 좋아하는 통영이 당긴 술상 북수단지입니다. 자, 예, 자, 사람도 좀 있네요. 수족관 보십시오. 자, 해운정 커피숍이네. 자, 우정닷지도 있고, 통영에 닷지 많습니다. 자, 와, 8옥선. 자, 우주전기. 짜잔, 우주전기. 오고 있습니다, 우주전기. 동생. 선박인 전기 전문입니다. 짜잔 8옥선하고 얼마 예쁩니까? 대단한 장군이시죠?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자 대단한 장군이시죠? 이 8옥선을 갖고 외놈 새끼들 똑똑 적기라고 계속 우기 샀는데 또 한 맛을 봐야죠. 지하에서 우리 이순지 장군께서 나와갖고 이 새끼들 한 맛을 한 배 줘야 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아직까지도 한산 전통 군상이라고 합니다. 자, 통영에 와서 구경도 한번 하시고 개불가도 타시고 그러십시오. 개불가 저쪽에 있네요. 보이시죠? 개불가. 자, 카메라 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륵산 개불가요. 보이시죠? 자, 미륵산 개불가. 도랑 관광 리조트. 어부에 자, 보십시오. 불 켜지고 있죠? 저기 현재 어부의 장터 오븐에 갑니다. 백종원 씨가 와가지고 자 백종원 와가지고 어부의 장터 건강 통영 관광 리조트 앞에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있네. 즉사 뭐 죽기를 각오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 말 있죠. 유명한 말. 자 8옥선 같죠. 이순신 자배 그런 말이 저 있습니다. 저 한문으로 쫙 시키 있죠.
우리 이순신 한 무슨 일기고 그게 적힌 말이들입니다. 자, 난중일기를 했지. 난중일기 현재 생각나네. 파록선이란, 자, 파록선은 임진왜란 시기 조선 수군의 주력 군선이며 1555년을 모예변을 전후한 시점에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쫙쫙쫙 적혀 있습니다. 파록선. 자, 한문으로 적혀 있죠. 또 그 뒤로 적혀 있나? 글자가 무슨 말이 적혀 있는데. 자, 북하고 동상하고 얼굴이 비장함이 바로 살아 있습니다. 자, 회운전 이 굴구이 중식집이가 회운전 단품 요리. 아, 굴구이 중식집이나 전복 깔치 조림 정식. 아, 다 좋지 않네. 전복 정식 23,000원. 깔치 엄청 전장님 모시고 오늘 또 따짠상 왔습니다. 와, 우리 전장님 좀 논패 아닙니까? 완전 논배입니다. 깔치 안 나면 손이면 속이 쓰러집니다. 깔치 꽁치 썰이고 생미끼 썰인 모습과 함께 촬영을 해야 되는데. 땄지. 출연료는 언제 나오나? 출연료 아직. 구독, 좋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계속 누질이 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우리 좀 제발 좀 구독, 좋아요 좀 누질이 주십시오. 옮겨야 되겠네. 회사로 옮겨야 되겠네. 회사로 옮겨야 되겠답니다. 아, 유튜브 출연료도 좀 넣고 이래야 따치도 한잔 사고 이럴 건데 참 힘듭니다. 회사를 한번 알아봐야 되나? 깔치에와 들어왔습니다. 가사. 아니, 멸치. 그리 유무가 없네, 형님. 아, 직업병이다. 뭐 김조한만 몸이 다 깔지가. 아니, 직업병이라니까. 이 미영이 누나처럼 그런 거 아이가. 해파리 불은 멍게 크고. 아, 동굴. 동굴. 그래. 터널을 동굴을 크고. 그 유무를 쓰는데 또 아, 유무 좀 좀. 대그래도 유영 강치 유무 좀 쓰고 있는데 아 좀. 그런 맛에 산다 이거 우리 미영이 누나. 와, 안 왔다. 자. 내가 아무래도 번역해줘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 빨리 하고 두석이 하고 뜻하고 뭐 하는 게 뭐 이런 거 뭐 뜻하기 좀 지나지 않으면 번역이 안 된다. 번역이 필요하다. 실시간 하자. 앉아. 깔치한테 왔습니다. 오늘 개 좀 먹으러 왔습니다. 자, 우리 점장님하고 우주전기 동생하고 봉여사하고 우리 깔치의 개. 아이고, 우리 사무장님 저 한 분 계십니다. 자, 개의 밥. 복선장 먹방 준비합니다. 촬영. 자, 찍으라. 복선장 먹방이다, 이제. 자, 개 한 마리 준비하고. 오늘부터 바꿨습니다. 예, 앉아서 바꿨습니다. 먹방입니다. 마시크로 먹기 위해서. 자. 뻘튀기 아닙니다. 수능입니다.